저는 1,800만 원 들여서 부산에서 연삼각지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왔습니다. 그러나 이재명 그 인간은 1,180만 원 가족 김혜경이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완전 박살냈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빨갱이들의 수많은 자유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아주 망각된 이 더불어 탄핵당, 더불어 특검당, 이 쓰레기들을 이번에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오늘 김 여사님을 특검한다고 난리치고 쳐들어온답니다. 누가 특검을 받아야 됩니까? 문재인의 마누라 김정숙 씨, 이재명의 마누라 김혜경 씨, 이 두 인간을 특검으로 몰아내야지. 무슨 12년 전에 도이치모터 주식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이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? 이런 쓰레기들, 이번 쌍특검을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방탄복이자 말도 안 되는 의료체계 붕괴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 총토적 이득 극대화, 이 목적의 충순용 악법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권 행사는 당연합니다. 맞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. 이 대목에서 뜨거운 합성과 박수. 우와. 야, 여기 보니까 대장님도 계시다. 별이 한 700개는 있는 것 같아요. 아, 대단한 삼각지 시민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? 사전투표 없애야 되고 전자투표기 빨리 없애야 됩니다. 그래서 노태아 구속시키고 문재인 구속시키고 이재명 구속시키면 우리가 왜 야세파들에 나올 일 없습니다. 그렇죠? 네! 자,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님 잘한다! 잘한다!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사랑합니다! 사랑합니다! 잠시 후 이 쓰레기들 오면 다 같이 합성으로 몰아냅시다! 자, 그러면 여러분의 기업들이 코미디언이자 영화배우 김정수 물러간대!